잘 보고 있어야 돼. 연희야, 화장실 가야 집에 가는데요. 언니가 이따가 데리러 올게. 응? 언니가 침대에서 잘 거야? 거기 한가운데? 언니는 그럼 이제 바닥에서 울고 뜯으면 내일 어떻게 한다요? 울고 그러면 내 칼아 씌워야 되는데요? 응? 에이구. 언니가 알아서 여기 턱 탠 거야? 잘했네. 응, 찾아. 밥도 좀 먹기. 간식만 먹었어? 뭐라도 먹으니 다행이다. 아니야. 그거 주사 해놓은 거 긁으시면 안 돼요. 오늘 수액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. 응, 조금만 있으면. 아침에 언니랑 같이 가자. 어제 수액 250 정도 왔고, 피하수액도 한100 정도 놔주셨고,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감자 하나와, 그 다음에 이제 10시, 저녁 10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. 크기 어느 정도인지 자를 좀 대보고, 그 다음에 저쪽 화장실이 하나 더 따로 있기는 한데, 이게 급성 신부, 신장질환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감자가 한 곳에 조금 여러 개 생성되면은 좀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제는 상태가 안 좋아서 감자 요게 거의 두세 개밖에 세네 개밖에 생성이 안 됐고 감자 생선 요런 게 이제 세네 개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만하게 작게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. 화장실을 한 100번 막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요만큼 이렇게 조금씩 막 계속 한 또 그거 시도를 하는 거죠. 이따가 또 병원 한번 가서 수치를 봐야 될것 같아요. 조금 나머지 화장실인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.
돼가지고 모레랑 재료도 좀 챙겨가고 간식 다 가져가고 화장실이랑 이동장이랑 쿠션 같은 것도 일단 다 한번 챙겨서 가보려고요. 와, 바닥도 따뜻하고, 이게 산소도 나오고.